안녕하세요. 돈 버는 장사 이야기 장사 건프로입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 올라온 글이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김명희 작가님이 올린 글 때문이었어요. 댓글이 자그마치 3천여 개가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 있었는데 내용은 제목 그대로 붕어빵 때문에 손님 줄었다고 단속반에 신고한 빵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언뜻 보면 아, 그 빵집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벌이가 시원찮아서 날씨가 요즘처럼 좀 쌀쌀해지는 이맘때만 장사를 하니까요. 붕어빵 장사해서 떼돈 벌 생각으로 장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붕어빵 장사를 이 작가분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은 훈훈하게 끝이 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안달이었을까요? 글의 내용은 김명희 작가님이 아주 오래전에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경찰이 단속을 여러 번 나와서 장사를 잘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근처 상가에 새로 입점한 빵집에서 신고를 한 거라는 거였죠. 다행히 딸아이의 생일날 그 빵집에 가서 붕어빵 장사하면서 친해진 엄마들하고 같이 케이크도 사고 매상을 좀 올려줬는데 그 뒤로 빵집과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어서 붕어빵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김명희 작가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마 더불어 산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논란만 된 거죠. 댓글들을 보면 내용 자체가 거짓이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다, 붕어빵 장사하면 세금 안 내도 되냐,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려 있었어요.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건 단속할 때 경찰이 나왔다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빵집 사장이 신고한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보통 구청, 시청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오는데 완장을 찬 경찰이 나왔다는 건 파출소에서 순경들이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해요. 뭐 단속반을 경찰이라고 표현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노점 장사에 대한 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익명보호성의 원칙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미흡하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내용 자체가 거짓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글에 사람들이 울컥하는 이유는 따로 있겠죠. 바로 자영업자들의 애환 는 모른 채 자영업자가 매몰찬 인간들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흘러가는 분위기가 붕어빵 장사를 신고한 인정 없는 빵집 사장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이런 글을 쓰진 않으셨을 거예요. 더불어 산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분명하겠죠. 다만 그 사례가 주는 허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거예요. 실제 주변에는 길거리 노점상들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 달라요. 누구는 힘없는 영세상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세금도 안 내는 불법 상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직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노점상 거리도 있고 월세,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점포들 주변으로도 노점상인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게 노점상이 있어서 좋다라는 소비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죠. 반면 조금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보고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외관상, 위생상,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자영업 구조를 이미 알고 반대를 하는 거죠. 얼마 전 경북 구미에서는 이런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시에서 1억 5천만 원 가량의 단속 용역비를 책정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도 했는데 오히려 노점상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예산 낭비 한 부분이죠. 아파트 단지에 화요일마다 열리는 장터 모습인데 수십 개의 무허가 노점상들이 인도에 이렇게 줄지어 있는 모습이에요. 인근 상인 그리고 주민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으면서 시에서도 시 자체만으로는 단속 인원을 꾸리기가 힘들어서 용역비로 올해만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 지금이 10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도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건 비단 구미뿐만이 아니죠. 다른 도시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버젓이 장사하는 불법 노점상인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용역비를 지불해서라도 매몰차게 거리 정화에 나서야 하는 걸까요? 장사에 대한 철학 관련 책을 보면 미덕을 행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아름답고 갸륵한 덕행이라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악덕 의 반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누구에게나 좋은 덕을 내비추면 장사도 잘 된다. 뭐 그런 약간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정 없는 사람아 라고 뭐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냉혈한으로 치부될 만큼 안 좋은 표현이죠. 그리고 그런 표현을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영업자들이에요. 월세, 세금 꼬박꼬박 내가면서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김명희 작가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어서 바로 앞도 아닌 빵집에서 피해를 입는다고 신고를 할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수필이 진짜인지 아니면 어떠한 표현을 위해서 쓰여진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런 걸로 굳이 조금 떨어진 노점상에까지 신고를 하진 않아요. 적어도 그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 빵집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럼 빵집 앞에서 빵을 팔면 신고를 하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기본적인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생각되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걸 이해해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상도덕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하는 장사가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노점상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세금도 안 내는 불법 장사를 하는 놈들이라고 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도 노점해 라고 하는 노점상 하는 분의 이야기를 사석에서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럼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너네도 월세 세금 내고 장사해 단속 안 받으려면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어요. 이제 거리 모퉁이마다 무쇠 철판에 구워질 붕어빵을 사먹는 재미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를 욕할 수도 있겠죠. 다만 기존 자영업자들을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2년을 넘게 저희 가게 앞에 오시는 노점상을 겪어봤거든요. 뭐 이제는 친해져서 서로 음식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서로 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불법 노점상이라는 딱지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통찰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웠는데요. 장사 이야기는 이런 컬럼 형식의 영상도 다루고 있으니까 앞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하시면 편하게 푸시로 업로드 할 때마다 알려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상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